자, 이제 공망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공망하고 공망이라는 게 붙으면 반드시 천중쌀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이건 이제 천중쌀은 뭐냐면 일본식 12신쌀이에요. 이제 우리랑 차이는 우리는 연지 기준으로 12신쌀을 보죠. 내가 무슨 해묘미생이면 해묘미 그룹에서 시작하는데 얘들은 공망을 기준해서 천중쌀이 나가요. 그지? 그 사람의 공망을 기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공망은 명리로 보는 것과 똑같이 일주 공망만 보는 거예요. 원래 공망은 일주 공망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연주 공망을 보는 일이 있죠. 왜? 일지가 공망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서 연주 공망을 보는 거지. 연주 공망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일주가 공망인지 아닌지만 볼 건 빼고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건 이제 공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죠. 놓고 지지를 한 번만 돌려보면 그냥 나오죠. 자, 슉. 못하겠네, 저기에. 이렇게 이제 지지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사정방이 있고 사간방이 있어요. 사정방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좌오묘유가 있는 데가 사정방이죠. 나머지는 4,5묘 뺀 나머지고. 4,5묘가 있다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가 사정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가 아무래도 딱 정이라는 건 여긴 중간을 뜻하는 거니까. 그지? 인간으로 따지면 여기에 입이 있고 여기에 거식기가 있고. 그죠? 이쪽에 양쪽 유방이 있고. 그러면 건드리면 좀 심각한 거고. 그지? 사간방은 뭐 팔다리, 어깨, 허리, 어깨 이런 정도니까 그냥 건드려도 그거 무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정방이 기가 강하겠죠? 사간방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공망은 자축공망이 두 개가 붙잖아요. 그러면 축은 간방에 있고 간궁에 있고 자는 감궁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궁으로 공망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구성학이니까. 그래서 축이 1, 2와서 붙었기 때문에 자축공망은 감궁공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축공망은 감궁공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인묘공망은 얘가 1, 2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궁공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묘공망, 진궁공망이다. 진사공망은 손궁에 그냥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손궁에 그냥 있고요. 오미공망은 미가 오르와서 붙으니까 요거는 리궁공망이고 신유공망은 신이 유에 가서 붙으니까 태궁공망이고 수레공망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건궁공망이고 그래서 공망은 여섯 개고 간궁공망과 곤궁공망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망을 따질 때 지지의 공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축공망이면 감궁이 공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망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없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찾는다라고 찾는다. 그래서 찾으니까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나한테 태초에 없었으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그러한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사공망이에요, 제가. 진사공망이면 손궁공망이잖아요. 그러면 손궁이니까 교제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없으니까 찾기 때문에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죠? 우리 이제, 여기도 나랑 똑같고, 우리 일주가 뭔가요? 일주공망이니까. 을사요. 응, 을사. 자, 을사면, 자, 요거는 갑진 을사니까, 요거 이제 공망 찾는 법은 간단하죠. 사가 여기잖아요. 거기다 을을 놔, 그냥.
을을 놓고 그냥 쭉 추내면서 개까지 가보세요.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개. 그럼 개 다음에 두 자가 인묘가 공망이에요. 그럼 이분은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묘가 공망이야. 그럼 인묘니까 이분은 진궁 공망이죠. 진궁 공망, 여기. 약간 범생이 스타일이십니다. 모범생 스타일. 조금 신중하기도 하고요. 예? 네? 예? 여기. 모범이. 네. 브레이크를 잘 잡죠. 네? 브레이크를 잘 잡아, 내가 보면. 그지? 저 같으면 손군공망이라 잘 꼬셔 넘어가죠. 한 잔 더 하자 그러면 그럽시다! 뭐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그지? 우리 여기 선생님은 무오인가? 무인인가? 무오지? 무인. 무인이지? 태궁공망. 무인이면 딱 태궁공망이죠? 여기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분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태궁공망이니까. 여기 태궁은 뭐야?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궁인데 공망이니까 없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거야. 그지? 우리 선생님은 일주가? 아니 저쪽. 여긴 나는 똑같고. 계유? 계유는 수레공망이네 그냥. 예? 그냥 바로 다음이니까 수레공망이죠. 수레공망이 딱 여기잖아요. 건궁공망. 활동적이신 거야. 응? 그리고 가오도 좀 잡고 남자답게 남한테 밀리는 거 싫어하고 그죠? 투쟁하고 승부 보려고 하고 술도 아마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지지 않고 드셨을걸요? 그죠? 아유, 이런 테니까 이 건궁이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 있는 거지. 우리 선생님은 일주가 신유. 신유면 신유술 유술해 자축궁망이신데 그죠? 여기는 상당히 여기잖아요. 감궁이잖아요. 상당히 좀 냉정한 데가 있으세요. 예? 잘 하다가도 딱 냉정하게 끊을 땐 좀 끊고 이 감궁이 여기 씨란 말이야. 자가. 씨앗은 절대 안 합치죠. 그죠? 그리고 좀 냉정하기도 물이니까 좀 냉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육궁의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어떤 성향이나 취미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할 때 이걸로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망과 천중살 그랬는데 공망은 일주 공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각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을 나타낸다. 10페이지죠. 10페이지 뒤에 수레공망 조금만 볼게요. 수레공망 토기성 그랬는데 토기성은 뭐 하늘이라 이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조금 고독한 숙명이고 이상이 높아 현실에 적응이 안 되고 흑백이 분명해야 납득하고 결벽성이 있고 정의감이 강해 실리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유아독전. 그죠? 그다음에 적당히 처리하는 융통성 요령은 부족하나 주어진 일은 끝까지 처리하는 저력이 있다. 어떠세요? 좀 끝까지 하시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요 제일 밑에 보면 머리를 90도로 숙여야 출세한다 그랬죠? 좀 거만하단 말이야. 이 건궁 자체가 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레공망도 거만한 거야. 그러면 건궁 600이나 내가 보면 오황이나 600이나 수레공망인 사람들은요. 누가 인사를 하잖아. 그럼 까딱해. 까딱하고 만다고. 예? 근데 까딱하고 마르니까 남들이 보면 저 건방지잖아.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아주 푹 숙이는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출세를 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신유공망으로 가볼게요.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를 즐기는 합리주의자고 대신 타당성 없는 일, 오랜 풍습, 전통, 종교, 미신들을 잘 안 믿어. 우리 선생님 절에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절에 그렇게 엄청나게 심취하게 믿는 분 아니야. 옛날에 믿었는데 이제 안 믿어. 그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어지면 안 믿는다니까. 진짜 그래, 이 신유공망은. 아마 잘 되는 줄 알고 빌었는데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 아니잖아. 예? 안 믿어. 돈도 많이 갖다 주는데 안 되는. 그렇죠. 돈 갖다 준다고 잘 되면 뭐. 아니 저번에 어떤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한테 이렇게 천도제를 했던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500주고 천도제를 한다고 해서 했대. 근데 안 됐대.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했나 그랬더래.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또 했대요. 그랬더니 야, 참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1,000만 원짜리도 안 되나. 좀 더 부족하니까 이번엔 2,000 합시다. 2,000 했어.
그래도 안 되더래. 그들이 또 가니까 또 첫 마디가 참 그래서 에이 여보시오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다니까. 근데 미신 이런 거 잘 안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취기도 가죠. 아니 취기는 미신이 아니죠. 취기는 미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봐봐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딱 있잖아. 여기에 6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에 6이 딱 모여 있는 거잖아. 6의 기가. 적어도 취기는 판때기에서 나오는 숫자는 있다고. 방향하고. 그치? 그래서 저번에 6이 마시는 분들이 곧잘 그런 걸 해요. 가서 뭐 나무나 이런 데다 이름 쓰고 수정하지 같이 묶고 오고 잘 그런다고. 한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해주고 막 그래. 근데 6임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기들이 따지는 날짜가 있어요. 그런 날 가. 근데 거기는 날짜는 맞을지 몰라도 방위를 안 봐. 응? 그 날짜에 맞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방향하고 날짜하고 거리 같은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세련된 방법이야. 우리가 보면 미신은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요 쌀밑자가, 요 쌀밑자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죠? 미신을 믿어야 쌀을 구하는 거죠. 딱 보세요. 쌀밑자가 있고, 이게 멀리 갈 축자잖아. 그치? 쌀을 구하러 가는 신이야. 그게 미신이야. 진짜라니까 밑자 이렇게 써요. 제가 조그맣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내가 뭘 써놨는지 아세요? 태어난 생별로. 그지? 태어난 월별로. 20세, 전부 20세 전에 이제 액을 떼워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전부 어려서 20세 전에 전부 뭘 해줘야 돼. 산에다 팔든지 뭘 팔으라고 돼 있어. 근데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지? 아, 늙은 사람들이 왔어. 한 4, 50대가 왔는데 지 보고 해라 하면 해요? 안 하지? 지 자식 잘 되라고 해라 그러면 얼큰 돈을 열잖아. 그지? 예, 그런 식으로.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니, 많이 좋아져요, 그냥. 그거는 뭐냐 하면, 진짜 좋아져요. 만약 6으로 갔잖아요? 이게 6이 어떤 뜻이냐, 투자란 뜻도 있고요, 활동이란 뜻도 있고요, 고급이란 뜻도 있고요. 그죠? 그런 쪽으로 내가 바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요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바라시는 분들은 좀 그래. 그래도 한 2, 3년은 기다려야지 어떻게. 갔다 오자마자 바로 좋아지길 바라냐고. 응? 참나.